보였어요? 네. 3월까지 하는 부분이 이제까지 공연하면서 공연이 일찍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그렇고 사실 공연은 재밌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메시지가 좀 중요하잖아요. 메시지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행복을 전달하는 거니까 저도 진지해. 사실 행복이란 게 사실 되게 어떻게 쉽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어제 제가 막 농담만 진담만 정신이 없겠잖아요. 행복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행복하면 사실 행복한 거니까 사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사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네. 모르겠어요. 저는 어쨌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. 항상 이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행복하다. 지금, 저는 막, 요즘에 막 그런 거울검사 막 해요. 20살. 감기 다 났어. 막 이런 거. 근데 왜냐면, 제가 나이가 차면서, 현실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사람이 확실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예전에 체력 이런 거 있잖아요. 예전에는 진짜 막 축구해도 막 숨도 안 참고 막 힘들지도 않았거든요. 진짜 이제 막 운동하려고 유산소 뛰잖아요. 진짜로 막 진짜 예전 같지 않아. 근데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안 할 거 이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진짜 난 늙어버릴 것 같아요. 나 이제 20살이야. 막 요즘 이렇게 외치고 있어. 왜냐면 진짜 체력이 떨어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활동력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막 일부러 더 당산 가려고 하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나도 기하면 좀 일이 왜지? 행복하고 행복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어떤 세상도 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진짜 행복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말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만 좀 챙길 거예요. 말하는 대로 뮤지컬 해주세요. 네, 뮤지컬. 뮤지컬 해야죠. 저도 뮤지컬 좋아해서 최근에 제가 노래가 많이 들었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. 근데 어제도 그 같이 공연 창문으로 공연했던 경철이 형이 와서 좋아진 것도 이러고 창문 넘어갈 때 뭐 그런 게 없어. 거기는 즉사교지 이거밖에 없으니까. 최근에 이 음악 생각하면서 그쵸 오페라분들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마지막에 커트코드 길게 끌었거든요.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사람 좋은 배우로 기다려주시고
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Q&A. 오페라 끝나고 원래는 사실 개인이 짰어요. 제가 짠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연수님이 좀 다듬어 주셨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그래서 안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춤은 준효이가 제일 잘 춰요. 준효이가 선이 되게 이뻐서 사실 춤은 제일 잘 추는데 준효이 그거를 제가 몇 개 따왔죠. 다리 쓰는 거랑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휴욱이는 이제 춤을 하지 말라고 했지. 아 그랬어? 휴욱이는 춤을 하지 말라고 했지. 휴욱이는 가슴에 젠틀함이 있어서 걔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게 그냥 매력적으로 왜냐면 그게 자기만의 매력이니까 저는 이제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거는 좀 젠틀함은 잘 안 나와서 저는 원래 춤을 추고 싶었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라즈베리는 진짜 치명적인 네,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에서 다른 일단 휴욱이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젠틀한 걔는 딱 그 가진 게 생긴 것도 젠틀하잖아요. 준영이도 춤을 좀 다르게 각자 다 다르게 짰어요. 안무 너무 좋아요. 안무 좋아요? 제가 봤을 때 50은 제가 만들었고 거기서 40은 이제 영수님이 잡아주셨고 10은 준영이 거 빼왔습니다. 또 질문 있어요? 처음에 나제비를 역할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? 제비 역할 받았을 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필보는 사실 요 지금 나제베랑 같은 결이긴 하지만 좀 허당이잖아요. 필보는 허당인데 뭐 제비는 사실 이런 나쁜 남자 역할을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좀 너무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시동생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적도 없었어가지고 시동생은 진짜 나쁘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영수님이 너무 이제 쓰레기로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가족사 슬픔을 보여달라고 해서 근데 아무튼 저는 나제비 역할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제비 역할을 잘 할 수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공연하는 이제 배우들 그러니까 나제비 중에 제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었어요. 왜냐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또 못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편한 옷을 입는데 나는 되게 편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남들 다 기대를 하니까 또 이게 또 부담스럽더라고요. 생각보다 나제비는 참 좋아. 저 개인적으로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빨간색. 빨간색이죠? 너무 이쁘잖아요. 저건 제가 보는 거예요. 100%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 입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친님을 냈다. 한준용 교수님도 그거 입잖아요. 그쵸. 그거는 걔는 저 때문에 그렇게. 제가 딱 해가지고 빨간색에 구해 검정색. 좋지 입고 검정색 어린다 검정색 딱 그렇게 하겠다. 그래서 원래는 완전 휴욱 배우님이 파란색인데. 그쵸. 휴욱이는 휴욱이랑 그 재아랑 친구는 빨간색이 안 어울려서. 아. 원래는 막 진짜 날라리 있죠. 자켓이나 막 어깨 좁은 자켓. 아. 모르겠네. 나이트라는 그러니까 어디 지방 나이트클럽. 나이트클럽 지방에 그런. 안 가봐서 몰라. 안 가봤는데 그런 좀 지방
라이팅이 나는 건데 촌스러운 것 같으니까 좀, 그러니까 좀 간지나는 게 아니라 어깨 좁은 꽉 끼는 빨간색 입고 그 슬림 막 스키니 스키니 검정색 바지 입고 막 구두도 뾰족구두. 아, 원래는 저한테 뾰족구두를 주려고 한 거. 절대 완전 옛날에 나는 뾰족구두 절대 싫다. 나는 요런 구두 싫겠다 해가지고 이걸로 의상을 찍었다. 의상은 진짜 너무 많아 솔직히. 아까도 얘기해서 이거 갖고 가거든요. 갖고 가.